전지 훈련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별로 안 반겨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고. 왜요? 항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빠는. 네. 그러니까 뭐 잠시 있다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훈련 한번 다녀올 때마다 훌쩍 자라있는 아이들. 아빠를 반겨주겠죠?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. 와,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? 에이, 설마. 너무 훈련에만 매진한 게 아닌가요? 끝났어. 끝까지! 뭐야, 뭐야? 똥강아지들! 야, 누가? 어? 보고 싶었다고? 네. 어?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? 나. 나 운전해. 나 운전해. 너가 보고 싶었어? 응. 아, 너 왜 이렇게 탔어, 너네? 그러니까. 어? 더우니까. 완전 깐둥이다, 깐둥이. 아빠가 더 탔어. 아빠 탔다고? 아빠 진짜. 선생님이 더 탔어. 얘기하려 그러면 진짜 길어 지금. 아빠 지금 아빠, 더운데. 아빠 왜 이렇게 털이 많아? 남자들은 이렇게 코스튬 있어. 얘는 왜 없어? 얘는 남자 이제 아니다. 얘 여자다. 이 크면은 있어 이제 시안이도. 아빠에게 최고의 피로 회복제는 아이들입니다.